근데 이 사람이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하네. 아니 성류 주스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멈칫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안 돼.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역캠집을 가봤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그렇긴 하네요. 그게 아니라 화장품 이 정도는 준수한 편이에요 진짜. 여기에 담배꽁초 터는 거죠? 아니 오늘 방송 중에 먹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막 포도주스가 그러니까 송류주스가 철구집 철구씨 집인가? 그러니까 상해가지고 터졌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근데 뭐 방송 뭐 별거 없네. 동물산은 잠깐 이게 잠깐 뭐 잠깐만요? 아니 키우던 동물산다니 아 강아지가 도르란 아 아니 잠깐만 이게 방송방에서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비키니 방송 비키니 방송 저 뽑기 하면은 10대 진짜 해주나요? 네 해줘요? 이렇게 몰래 본 적 있어요? 뽑기 일 때는? 아니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고 아 여기 뭐 없네. 여기 뭐 없어. 깔끔하네. 근데 강아지가 어디 갔어요? 원래 아 그쵸 계약서 아 오케이 여기 뭐 없네. 여기 없어. 옷이 좀 많네. 옷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그... 뭔가요? 비밀 어? 핸드폰을 찾은 것 같은데? 아, 그 옛날에 쓰던 거. 아, 옛날에 쓰던 거. 아, 옛날에 쓰던 거 사진 한번 보자. 책도 읽으시고. 책도 읽고. 야, 한 장 한 장 안에 해보는 게 뭐 뭐라도 있을까 하고. 아니, 근데 나는 지금 네. 진짜 그걸 너무 찾고 싶은데? 뭐요? 계속 아까부터 뭘 숨기고 있는 저거 아 잠깐만요 하는 이 뭔가가 진짜 뭔가가 하나가 아, 있는데 잠시 일로 어디 가세요? 네. 일단 침실로 가볼까요? 그렇죠 역시 방송방엔 뭐가 없어요. 뭔가 있을 거야. 어 침실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는 그 반신욕기 건신 우와 나 이거 살라고 했었는데 와 진짜 좋아요. 한번 들어가 아니 이거 찜질방이야 맞죠? 맞아요. 진짜? 아 진짜? 어, 이거 찜질방이야. 온도 조절 되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혼자 이렇게 그 아예 다 벗고요? 다 벗은 상태에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 이거 입고 한번 통바비큐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해보실래요? 이거 바로 아 이거 나중에 이거 진짜 해봐봐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이렇게 온도 바로 올라가네. 여기 찜질방이야 이거 바로. 야. 기다리면 이게 한 70인가 80 하지 않아요? 네 80. 와 꽤 나가네. 자 일단은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보시고 살짝 볼게요. 일단 침대로 봅니다 저는. 역시 화장품 괜찮아요. 아빠는 거 이미 방송방에서 봤어요. 아 더러워. 마 항상 이분은 뭐가 폭발하나 봐. 여기도 꽃가루 같은 게 있네. 아 이거 불러줘. 어머. 왜요? 왜요? 왜? 아 뭐예요? 왜? 아 사진이. 나도. 사진이. 나도. 사진이. 이거는 그러면 제가 증거물로 채택하겠습니다. 와 근데 내가 갔던 집 중 역대급으로 만지기가 더러운 집은 처음. 아니 나 이런 집은 처음. 자 근데 원래 혼자 사는 집 보통 이래요. 아주머니 안 부르죠? 네. 그러면 원래 이래요. 어떻게 방송하면서 다 치우고 살아? 그렇지. 별로 부끄러 안 해도. 아니 잠깐만. 이 새끼 이것만 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좀 의상이 빡센데? 서비스. 아 서비스. 어 서비스? 네. 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 들고 계세요? 네. 같이 이렇게. 좀 이건 뭐예요? 이거 옷이에요. 아 옷이에요? 이것도 아마 코스튬. 메이드 세트인데? 네, 그러니까 그 코스프레. 코스프레. 진 씨 저 위쪽 올라가세요. 네, 저 네. 무릎 꿇고 올라가고 거기서 좀 같이 봐주세요. 카메라 잡게. 왜요? 아, 뭐가 있나 했네. 자, 저는 아 여기를 좀 뒤지겠습니다. 어이, 자. 아, 잠깐만요. 아,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아니야. 이거야. 진정해. 이거야. 진정해요. 이거야. 아, 방송에 공개 안 할게요. 진짜. 이거야. 무릎 꿇었어. 뭐길래 저 정도야? 저거 뭐야? 아 진짜 좋아. 잠깐만. 협상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이따가 룩북에서 방송에 19세 안 걸고 딱 괜찮은 거 룩북 전문으로서 아 입어달라고요? 하나 입어줄 수 있나요? 협상. 아 그럼 이거는 안 뒤지시는 건가요? 예예예. 만족할 만한. 좀 덜 뒤지게 좀 해주세요. 그럼. 아 그럼 모르겠고. 아 빨리 지금 말을 말했어. 딜. 오케이 딜 했어요? 네, 오케이. 아이차 나 여기 또 뒤져봐야겠다. 아이차 여기 뒤져봐야겠다. 여기는 아니야?
아닐걸요? 저긴가 보네. 저거 뭐야? 아, 협상했어요, 근데. 아, 나 그냥 저거 못 찾겠어. 와, 나.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저 근데. 와, 이상한... 야, 근데. 저 협상이 안 됐거든요? 왜? 다시 협상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저 궁금하대. 이 사람 진짜 레전드야. 왜? 세계 서랍에 다 팬티 한 장씩 있어. 그 사람.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상해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서랍 하나에 하나씩 있지?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개 웃기네. 근데 나름 이 정도 못 정리 깔끔하게 되네. 아니, 아니, 일로 오세요. 그거 안 뒤질게.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안 뒤질게, 안 근데 저는 이거 네. 봅니다. 네. 침대에서 머리카락. 어, 침대 머리카락 중요하죠. 아, 근데, 머리가 길잖아. 근데 이게 1인이라서. 아니, 혹시 몰라요. 아, 1인이라 가지고. 이불 한 번. 이불 한 번만 싹 까주세요. 아, 이거는 까지 말아. 아, 왜, 와. 안 돼, 안 돼요. 아우. 아니, 강아지가 오줌. 그래, 그래, 그래. 강아지가. 강아지가. 오, 강아지가. 강아지가. 어,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가 써도 누가 써? 그래. 그건 맞지. 자. 그건 맞지. 아, 여기는 납작 났구나. 아, 근데 이것도 저 뭐 있는지 모르겠어.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별거 없어요. 알았어요. 쭈디씨,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았어요. 오래된 뭐? 물것도 찾아주고. 어, 뭐 있는지 우리가 있는지. 다시 되새겨주고. 어, 이사 갈 때 정리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 뭐가 없긴 없어, 하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잠깐 발 살짝만 들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안, 여기만 살짝. 아, 옷, 아 옷이네, 옷이네. 옷이네. 근데 네. 자, 둘 다 집중해봐. 봉주 씨, 민규 씨, 예. 니네 왜 안 부른지 진짜 알겠다. 왜요? 이 자식들아. 왜요? 우리는 진짜 친해야 돼요. 아니,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어. 아, 와, 보는 입장에 너무 재밌어. 와, 이 정도 디테일이라고? 와. 아유, 난 이것만 살짝 봐, 보고 아, 안 봐. 아, 진짜 이거. 아니, 아니 왜 웃신데? 눈 박스네. 웃신데 왜 그래요? 아니 그. 제가 뭘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아니 살짝 네. 먼저 보고 줘요 저희한테 그럼 먼저. 아니, 다 옷인데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옷이라. 아, 그거 아 그래도 살짝 보여주세요. 채택을 하고. 아니, 진짜, 시청자분들. 진짜. 어 맞네요 진짜, 맞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옷이 많아가지고 제가 쑤셔 박았어요. 아 그 찢으시면 아,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아 진짜 왜 이래. 잠깐만. 야 너 뭐 너 손에 무슨 옷 탐지기 있어? 아니 잡는 아니, 것마다 옷이야? 아니 이건 이게 안 눌려가지고 저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옷이지? 아 그거는 침대 커버. 아 침대 커버구나. 아, 그거 요거 줘. 여기 깔아야 돼. 강아지 옷 좀 많이 샀대. 어, 줘요? 아니 그 그냥 거기 놔둬. 뭔데요 뭔데? 아이고 잠깐만 새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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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 자 여기 앉아주세요. 어, 주디 씨 카메라 나와야 되니까. 네네. 네. 이건 뭐야? 이건 종아리 그거. 아아 아, 없네 없네. 뭐가 없긴 하네. 뭐가 없네. 없어 없어. 그 무릎보호대? 저거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진짜. 아까 그 봉다리가 레전드인가 본데? 저기 봉다리 좀 보자. 이번 아 이게 아까 봤던 거고 어, 그래? 이게 안 본 건데 어. 여긴 다 옷인가 봐 봐봐 아, 여기, 아 진짜 여기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옷인 게 움직임이 없어 아~ 움직임이 없어 근데 살짝 이런 연기할 때 진짜 뒤져봐야 되는 게 맞아 아니 진짜 진짜 하! 준현이 일로 와 왜 네? 나? 네? 나 봤어 뭐요 뭐요? 뭔데? 아니 잠깐만 뭐 남준이 뭐 나 봐 남준이 형 왜? 나, 아니 저기 나 나오라고? 아아아 놀래라 아아 나는 나 숨겨놨길래 아니 씨발 이 새끼 진짜 아니 아니 계속 이상한 거 찾아 아니 뭐 이상한 거 찾아 아니야 난 지금 그거니까 진짜 꼼꼼하시다 아 저기 가방 좀 뒤져봐 알겠다 아차 아 여기도 팬티 엄청 많을 텐데 여기 아니까, 아니야?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팬티가 많은지 좀 이유를 물어봐도 돼? 언더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촬영 때문에 촬영 때문에 아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안 그래도 오케이, 더 오케이. 뒤지겠네 이거 조금 아 잠시만 민규씨 아니 뭐하세요 아니 카메라도 안 잡혔는데 계속 뒤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아니 제 카드예요 제 카드 아 어, 맞네 맞네 아니 민규씨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따라 열심히 해 아니 뒤지라고 둔 곳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애주리 씨 일로 와봐요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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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앉아봐. 진짜 우리가 뭐 그런 아니, 사람 그게 아니라 저기 뭐 있는데 아니 진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찍을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어 아니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그렇지. 너무 궁금하대 지금 6만 명 넘었어 지금 그래 6만 1천 명 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이게 안 아프지 나 주디님 좋아해서 그래 방송 꺼져 방송 꺼지면 말해준다고? 아니 그 그냥 어 그 코스튬 뭐, 같은 거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보면 되잖아 아 잠깐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김민규가 탐색하게 하고 이거였구나. 역시 뭐 봤어? 시간 끌기 작전. 레전드였어. 이거였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개를 키우는 게 맞아. 아, 우는 게 많아. 그래. 우는 게 많아. 개를 키우는 게 많아. 맞아. 아, 왜 무릎을 꿇어 앉아 앉아 아, 무릎 꿇지 마, 무릎 꿇지 마. 아, 무릎 꿇지 마, 주디 씨, 무릎 꿇지 마, 무릎 꿇지 마. 우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 우리가 이 아빠나. 그래, 주디 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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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제대로 앉아 제대로. 누가 보면 우리가 뭐 빅받으러 온 줄 알겠네. 그러니까, 아, 주디 씨,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사채업자도 이 정도 나네. 그렇지, 아예 뭐가 없어. 아, 주디 씨, 뭐 있는데 말만. 해. 뭐 있냐고요? 어, 뭐야, 어. 뭔데, 뭔데. 아, 괜찮아. 네. 아, 말만 해, 편하게. 아, 말만 해, 괜찮아. 뭔데? 아, 편하게 말해, 아, 편하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진짜 별거 없어요. 장난감 있어? 아니, 장난감. 아, 장난감 맞아. 사람이 쓰는 장난감이 있어. 아, 장난감 맞아. 아, 장난감 그래, 맞아. 호감이야, 그거 엄청 호감이야. 아, 진짜 괜찮아. 사람이 쓰는 장난감인데 왜? 아, 그거 엄청 호감이야. 어, 괜찮아. 어. 아, 그래? 아. 가주시면 안 될까? 아니, 아니 우리 여기서 밥도 먹고 갈 거야. 아, 근데 그게 왜? 아니, 그 뭐야? 전에 많이 나왔어, 그거는. 맞지. 아, 그런 거 은혜 은혜. 최고 놀랬던 장난감이 뭐예요? 아니, 뭐 길다란 뭐 딜도 나오길래. 어, 그렇지. 아,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래. 저 그건 없었잖아요. 어, 딜도 없었어. 어,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냥 막 사람 개새끼로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 그런 거.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런 거. 막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 난 보고 오 시시한데 뭐, 이 생각했어. 아, 그게 뭐가 어때서? 아니, 저희 이제 취향이니까 어. 개인 취향이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엄청 매력적인 거야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 그래. 그런 거 뭐, 취향인데. 그 짐이 여기서 나왔지. 어. 아. 그 아, 방에서 나왔구나, 짐. 어, 아, 그렇지. 어. 어, 그래. 맞지. 방에서 써야지.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야. 난 쭈디님, 난 팬 됐어. 나 지금 구독 누를게. 아, 진짜로, 나도. 나 진짜 구독 누를 거야. 왠 줄 알아? 왜요? 너무 털털해. 아, 어, 진짜. 시원하다. 털털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뒤집을 줄 몰라. 진짜 우리 걸 안 보긴 했나 봐. 그렇다고 방송하는데 어. 나갈 개새끼들 할 순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너무 극호감이야. 진짜 어, 진짜 극호야, 극호. 나 쭈나기 때부터 쭈 엄청 좋아했어. 나 알잖아, 진짜로. 어, 말도 안 돼. 남준님 좋아하잖아. 어? 아니야. 난 쭈 좋아했어. 쭈. 쭈나기 쭈지. 쭈나기 쭈였어. 맞지. 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다 뒤졌는데. 아, 근데 말 별로 나온 게 없어. 어. 진짜로. 아, 진짜 이 정도면 시시세요. 아, 이 정도면 시시한 편이야, 진짜로. 이 정도면 진짜 시시한 편이야. 어, 남자친구가 걸렸다니까. 어, 남자친구가 걸렸다니까. 왜요? 진짜로. 그래, 너도 진짜. 지금 남자친구 어. 있었던 것만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 없었을 순 없잖아.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마마. 시원하네. 그럼 마지막 화장실 한번 가봅시다. 아, 화장실 한번. 아, 시원하긴 하네. 아, 시원하네. 아니, 여기는 뭐 없어. 아니, 이 화장실엔 있을 수가 없다? 화장실에는 뭐 없어. 저 잡아줄게. 내가 카메라 잡아줄게. 어, 뒤져봐, 뒤져. 들어가시고. 들어와요? 어, 같이. 어. 아, 살살만. 갑자기 볼게. 또 뺏을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아, 아이폰 흔들림 심하니까 나도 쓰지 말아야겠다. 급하게. 아, 제 거. 제 거예요. 아, 진짜. 오. 아니, 제가 펄이 많이 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예. 질레트야? 아니. 아기 잠시만요. 아니 어 알겠어. 네. 예, 알겠어. 너무 자세히 움직이려. 알겠어. 아니 근데 다 아니 근데 반응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그 반응 속도로 스타 할 때 좀 잘하지. 아, 또 잘했어요. 아, 이거 라이터도. 오케이, 알았어. 라이터. 아, 뭐 없네. 아, 진짜 없어. 없어. 별거 없어, 화장실은. 없어. 저는 변기 커버를 들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아, 오케이. 와, 이게 왜? 아, 왜? 머리카락. 아, 이 안에 사람 머리를 넣은 거 아니야? 아니 쭈디야, 이게 사람 머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칠 수가 있구나. 아, 머리 많이 빠져. 아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봐. 아니 여자는 머리 많이 빠져. 머리 많이 빠져. 괜찮아. 그거 버리면 돼. 내가 탈모가 있어요. 싸우면 싸웠어. 와. 아니, 뭐 휴지 같은 거. 이제 못 가나요? 아, 거기 가지 마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민규야 뭐하니? 민규야 뭐하니 또? 아 여기 어? 명품이 많아서. 어, 어. 민규야 뭐하니? 어. 없어 없어. 아 진짜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없네 없네. 없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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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근데 뭐 별 거 없네. 아 시시하다 시시해. 아, 아, 진짜. 어. 어 바밧대요. 바밧대. 아니 그만 보고. 어디 가십니까? 아니 이게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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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털을 어? 아니 눈으로 봐야지 현미경이나 분명 이게 사람이라면 짤부터 아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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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그냥... 청소해 주는 거야 아 내가 청소해 주는 거야 청소해 주는 거야 과학수사 아니 사람을 왜 덤블러 가는 거야 오늘 증거 채택할 물건들 아직 더 찾아야 되죠? 아니 이것만 됐어요. 물 쏟았다. 아 왜 물 쏟았어 또? 아. 자 그 아시는 TV 넷플릭스 이런 거. 어 TV도 보세요? 어 잠시만 TV 넷플릭스 좀 보자. 어. 아 진짜 저 장난이에요. 바로 왜? 어어 진짜로? 어. 아 나 할 줄 몰라. 아 진짜? 민규야. 예. 뭐하니? 아 이게 근데 야 너 직업을 바꾸는 게 어때? 어. 이 정도면 아 이게 왜 또 못 다한 의경 왜? 그 삶을 아 나는 진짜 어떡하지? 의경의 DNA가 아, 끓는다 왜? 그러니까 왜? 아니 아래에 상자가 있길래 이렇게 싹 열었는데 어. 보내는 이가 이게 이름이 조금 달라갖고 살짝 달라갖고 내가 당황을 했어 뭐 그것뿐이야 아니 가리고 봐 가리고 봐 아버님이지? 아니 303. 아 옆집 거야. 그래 어쩐지. 그렇지 깜짝 놀랐잖아. 한번 쳐주세요. 올레예요? 네 넷플릭스. 아니 이거 올레 리모컨은 어디 있어요? 또 사라졌어요. 자 이제 세워둡니다 아, 여러분들. 아 근데 넷플릭스를 보여준다? 이거는 진짜 떳떳하다. 아 진짜 없어요. 흥글려서. 시원하다. 다 보여준 거야 넷플릭스 보여준 거면. 아 근데 물도 없어? 물? 아. 물 시원한 물 드릴까요? 어 넷플릭스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다 이건 보자 뭐 이거 비춰도 되나? 괜찮을걸요? 이거는 괜찮아 오케이 여기서 이제 내가 찜한 카테 콘텐츠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본 건 어디서 볼 수 있지? 본 거는 원래 넷플릭스에 이렇게 위에 목록에 뜨긴 하는데 여기 상단에 그래? 어 시청 중인 콘텐츠 고딩 엄마 솔로지오 아는 형님 아 그냥 이게 그냥 어 투합 어 투합 좀 빡센 걸 많이 보네 상류사의 확장판 공작 동시 어? 잠시만 저기 한 시간 저 딱 저기 아, 잠깐 1시간 5분 저거 딱 그거 아니야? 보다 멈췄네 아, 엑기스 아니야? 어. 공작도시 산후조리원? 이거 드라마 아 그래? 비밀남녀 어. 연애에 관련된 거 좀 많이 보네 관련해서 많이 보네 없는 거 뭐 고딩 오빠는 보면 우라통 치밀어 오르는데 아, 그냥 아시죠? 어 별거 없네? 진짜 콘텐츠. 없어요 어 근데 없어 별거 없네 스위트홈 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어, 넷플릭스 깔끔하네 아니 근데 진짜 오늘부로 나 주디님 팬 됐어 아 근데 더 놀라운 거거든 채팅창에서 야 민규 35시간씩 게임하는데 언제 보냐? 넌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 아, 나는 다 봐요 저는 다 보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어 여기 또 뭐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또 뭐야? 아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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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별거 보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별거 없죠? 네. 봐봐요. 별거 없는데 아니 지가 더 무덤 파듯이 지지고 있네. 그래. 괜히 그런 필요 없어요. 별거 없어. 지가 엄청 먼저 검열한 다음에 없어. 존나 빠르네. 별거 없네. 없어. 없어. 왜 목도리야 목도리야 아, 목도리야 없어 왜 1년 전에 만든 옷인데 왜 아직도 안 입은 거야? 아
아니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아 근데 진짜 이거 아 나와주신 고만. 아 진짜 고맙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그 방송에서 말해줘야 돼. 왜요? 주디님 진짜 우리 정확하게 잘 안 뒤진다고. 자, 아 우리 생각보다 별거 없지. 생각보다 별로 안 뒤진다. 아니 아까 근데 봉주 씨, 민규 씨 저한테 섭외해 달라 했잖아요. 니들이 하세요. 저 이 콘텐츠 뭐야? 아 왜요? 별거 없잖아요. 아 난 재밌지. 나 이거보다 더해. 아니 진짜 별로 안 뒤진다고 말 좀 해줘 진짜로. 어?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백치미 있는 모습 보여주면은 오히려 괴리가 막 그런 거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친근감 때문에 더 좋아요. 진짜 이렇게 분들 오히려. 아 근데 쭈디님 너무 호감이다. 나 이제 호감이야 오늘... 진짜 오히려. 아 쭈디님 술 한잔 해야겠다. 아, 진짜 인정 인정. 진짜로. 와. 지각 한번 봐도 돼? 네. 아 나 진짜 쭈디님 술 한잔 해야겠다. 이거 뭐 시킨 거예요? 아, 술을 왜 합니까? 술을 1대1로 한다고? 어, 아, 나 진짜 쭈디님 너무 호감이야. 어, 어떻게 아까부터 팬티 만지더니 진짜. 개소리야. 아니, 짜리 개소리야. 아니, 혼차를 이렇게 들고 다니네. 아, 혼차를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고? 아, 그때 그 일본 여행 갈 때 뽑아놓고 잠깐 써가지고. 아. 아,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아, 우리가 할게, 쭈디야. 우리가 할게. 아, 말라도 되죠, 쭈디님. 쭈디님 말라도 되죠. 네, 편하게 할게, 돼요. 편하게. 편하게. 와 이건 또 뭐래? 닭도리탕. 아 근데 이거 본 지갑 아니다 이거. 본지가 있나 보다. 지갑이 저 없어요. 없어? 아 근데 진짜 쭈디 너무 호감이다 진짜로. 어이 진짜. 왜 이렇게 털털해? 그러니까. 털털한 게 아니라 다 터졌다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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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근데 보니까 뭐 전에 만났던 흔적밖에 안 나오던데. 네. 맞아요 그. 어 전에 만났었던 게 맞지. 아 그치 그치. 어 전에 안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받아드릴게요. 만나지. 선생님도 만났었잖아. 어 그래 나도 만났어. 그쵸, 그쵸. 그렇지. 누굴 만났지 내가? 아. 내가 말해줘. 어 어. 뒤로 찍겠습니다 뒤로. 어 가림. 아.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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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니야? 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나도 다 만났어. 그렇지. 근데 원래 다 그래. 다들 거기 있잖아요. 그래. 그렇지. 열어줄게. 아 내가 열어줄게. 아 나 민규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 시간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 어. 다 그래 다. 아 나 민규는 결혼할 줄. 다 만남이 있어. 민규야. 네? 나도 네 결혼할. 이걸 좀만 앞으로 하자. 네. 어디로 어디로? 아, 어이구 어이구. 들어야겠다. 이거 들어야겠다. 왜 나 카메라 좀 다시 잡아줄게. 이렇게 이 정도? 아니, 왜냐면 이게 민규가 이거 못 앉으니까 이걸 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혹시 물티슈 있나? 물티슈. 아 물티슈에 있어. 아 네. 거기 있어. 손걸레 청소포 이거 물티슈 맞지? 아 맞아요. 아 근데 오케이. 아 근데 주디야. 네. 아 진짜. 고맙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진짜로. 어? 아 근데 진짜 다음번부터 섭외 안 되면 어떡해요? 원래 안 돼 근데. 원래 안 돼? 우리 원래 그래서 안 돼. 우리는 어,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맨날 어 그래서 맨날 내기 걸어. 그렇지. 어, 잘못 걸렸다. 어 원래 안 돼. 어. 섭외 왜 받았어? 그니까. 아 이런 건 좀 몰랐어. 아 근데 진짜 시원해. 야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애들이 가서 선물 줄 거야. 선물 줬어 선물 줬어 진짜. 너 홍보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왠 줄 알아? 나 진짜 룩북 구독했어. 아 진짜요? 아 진짜로 했어. 나 진짜로. 아 진짜 쭈디 룩북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왜요? 아 진짜 그 아까 전에 저거 안 뒤지는 대신에 이제 아 룩북 어 그치 알지. 19세 안 거는 정도로. 어어어어 19세 안 걸 만한 의상이 있어 근데? 그니까 다 씻고 가지 않아? 나 밥도 함께 밥 드시죠? 밥 먼저 드세요. 아 나 화이션 하고 나 밖에 나 담배 한 대 피워 올게. 오케이 오케이. 너무 더워 여기. 아 이거 고등어 볶음밥 같은 건가? 그거 닭볶음탕이야. 나 안 더운데? 더워? 아 잠깐만요 여기서 담배 피워 되죠 화이션. 어? 그냥 그래 맞지? 나는 더운데? 아 나는 아유 왜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왔던 집 중에 제일 더러워. 어? 아린이보다? 역대급인데? 어? 아닌데?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닌데 나 아린이보단 아닌데? 그래? 어난 아린이보단 아닌데? 아린님 그 이아린님. 어
아, 아린이가 난 역대급이었는데? 나 그래서 사실 이 밥 먹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워. 아, 왜 보세요? 장난이야, 장난. 장난. 나 누워있고 싶어, 여기. 난 진짜 아린이가 역대급이었는데? 그래? 어. 아닌데, 여긴 괜찮지 않아? 응. 아니 근데 내가 네. 여러 군데 이제 집을 가면서 이제 느낀 건데 여자분들이 이제 좀 잘 안 치우긴 해. 뭐 혼자 사는데 치울 필요 없긴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양이 집 어제 갔잖아.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단안양 야무지잖아. 엄청 야무지잖아. 단안양 다 치우고 살아. 아 진짜 안양이가 진짜 야무지다. 안양이 같은 단안양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진짜로. 야무져 야무져. 아, 내가 왜 이거 느꼈냐면 아까 저기 주방을 뒤지려고 했거든? 날파리가 100마리가 있어. 진짜 농담 안 하고. 야 이 새끼야 밥 먹었어. 밥만 떨어진 얘기만 해. 야 그래갖고 아니 진짜 내가 주방을 아 그건 시발 못 뒤지겠다. 자 그래서 포기를 했어. 와 야 겨울에 날파리 입는 거면 해 안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럼 레전드라 그랬잖아. 그래. 깜짝 놀랐다니까. 먹어. 너는 못다 꿈을 펼쳐댕기는 것 같아. 아니 뭔 소리야. 진짜. 아 근데 생각보다 별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별게 안 나왔어. 진짜로. 아니 이런 번개용사 계속 하려면은 챌린지식으로 가야 돼. 얘가 아들 지인들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난 진짜 쪼디가. 그치? 넌 안 먹어 쪼디야? 네, 저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 어? 아 진짜? 벨사도 벨사도 어딨어 니가? 몸무게 보셨잖아요. 52kg가 왜? 52kg가 왜? 진짜 키가 몇인데? 163이요. 아이 163이 키도 크네.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쪄. 요즘 근육량 때문에 너 운동도 하잖아. 안 해요. 운동 안 해? 아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최근에 본 여자 중에서 몸매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진짜로? 어 진짜로. 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음에 다음에 나와.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게스트가 나와. 진짜로. 아니 룩북은 언제 찍어 또? 일주일에 한 번 찍어요. 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 네 몰아서 이제 그날 같이 찍고 싶다. 아 잠깐만 진짜 아니 콜라보 안 돼? 콜라보? 아 해요 저 좋아요. 어 좋다 콜라보. 일주일에 한 번씩 잠시만. 화이트 시스루 날이었어 저번에는? 네. 다음에 뭔지 혹시 살짝 공개돼? 다음에요? 다음 테마. 다음 테마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어? 정... 내가 여자친구라면 쭈디 속옷 룩북. 그 제목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맞는데 이게 속옷이 엄청 많은 이유가 있다. 네 속옷 맞아요 진짜 맨날 주마다 사가지고. 근데 저 새끼는 저게 밥인가 왜 저거 밥을 먹으라니까.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왜 본.. 내가 왜 이게 다 봤지 이걸? 코페이 총 고화질 터질 것 같은 화이트 셔츠 언더웨어 룩북. 와 이 새끼 진짜 더럽네. 뭐 보라고 올렸는데 그건 내가 몇 분짜리야. 그건 맞지. 몇 분짜리인데. 어? 근데 그렇게 안 길지. 1분 13초짜리. 내가 이게 왜 3분 2초짜리를 보다 말았지 이게? 아 이거는 거기서 보다가... 멈췄는데 딱 보니까 저 부분이면은 속옷 부분만 보고 나왔네. 누리기 전에 내가 너 팬인가 보다. 나 많이 봤어. 어? 진짜 생각 4개월 전 거 노브라 방송의상 룩북. 제목 자극적인가만 봤어. 뭐야? 내가 쭈디 팬인가 보네. 왜 이렇게 많이 봤냐 쭈디 거? 근데 걔 새끼 어제 왜 모른 척했어? 아니 그 갑자기 안 척하기는 좀 그렇잖아 창피한. 아 근데 새벽에 쭈디라 해가지고 내가 쭈디 이렇게 하다가 헷갈렸어. 난 알고 있었어 나는. 쭈디 박 사장이 좋아하는 여자거든. 어 진짜? 어. 알잖아요. 박 사장이 좋아했던 여자야. 너는 이상해 누군데? 저요? 어. 박 사장님 아니. 아니 너 이상은 BJ가 누군데? 저 이상해요? 남순 오빠. 어? 아 진짜 이건 진짜 아니야 드립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 저 원래 약간 맨 처음에 남순 오빠가 저 탐방 왔었는데. 그러니까. 팬이었어요 그때. 진짜? 방송 안 할 때. 진짜로? 근데 첫 탐방 때 울었지. 왜? 아니 탐방 가서 좀 뭐라 했는데 울었어. 아 뭐라고 했는데? 너무 그 신입이어서. 아. 근데 이제는 거의 1년 됐나? 2년?
3년차. 3년차? 갑자기 유튜브 50만 돼 있어. 와. 야, 대박이다. 아니 근데 너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이제 아예 안 할 때랑 지금 유튜브 50만일 때랑 지금 사람들이 대하는 이런 그게 달라? 그냥 네, 좀 약간 울려치기 해주시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주위 사람들도? 네, 주위 사람들. 아, 진짜? 유튜브 50만. 아, 맞다. 얘가 폰번호 유출했었지? 아, 맞다. 저 아니에요, 그거. 아, 너 아니다. 저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 네, 그거 유튜브 수익 엄청 나겠네? 아니 그 노딱이라 가지고 다른 팬 플랫폼으로. 아, 노딱. 아, 팬들이. 네. 야야야, 그거 하면 안 돼. 아, 왜 안 돼? 그 그러다가 그 영종 당하고 그래. 정지당해. 아, 진짜로? 어, 어. 아, 영종 당해? 어. 아, 진짜? 어, 어, 그거 하면 안 돼. 어, 나 몰랐어. 아, 몰랐어. 아, 알았어. 너 알았잖아. 아, 몰랐다. 아, 말해도 안 되는 건 몰랐어. 어, 그거 이거 여기서 홍보하거나 얘기하면은 정지 먹더라고. 아. 아니 왜냐면 내가 실시간으로 그거 보고 있는데 정지 먹 뽑는 거 봤거든. 아. 아, 지금 역캠분들. 아, 나 많이 봐. 나 많이 봐. 아, 너 역캠분들이 많이 하잖아. 어, 역캠분들 많이 봐 가지고. 어.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봐서. 아니 근데 쭈디야. 네? 너는 좀 약간 진짜 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먹고 이러면 인기 엄청 많아지겠다. 아, 더 많아지겠다. 왜요? 그러네. 어. 아, 지금은 이제 23살이라서. 맞아. 어, 진짜 이쁘긴 해. 어. 맞다. 26살에 넌 더 날아다니겠다. 진짜로. 아, 진짜. 어. 장난 아니다. 야. 그때는 집을 조금만 자주 치워줘. 그리고 네. 나는 쭈디야. 네. 제발 그 이모님을 불러 제발. 아, 이럴 거면 진짜로. 어, 진짜 이럴 거면. 돈도 많이 벌면서. 어, 네. 그래. 제가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해요. 막 아, 당연히 싫어하겠지. 다른 사람이 제 물건 만지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아, 아~ 야, 그럼 너 오늘 좀 힘겨운 날이었겠다. 진짜 경기 이렇게 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그럴만했네.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거 왜 싫은 거야? 그냥 저만의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남겨져 아~ 있어도. 규칙 맞네. 무슨 규칙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막 뭐 화장품 뭐. 팬티에 패턴이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 팬티 두 개. 어, 여기 팬티 두 개, 한 개, 세 개. 약간 뭐 주문식으로 약간 뭐 이런 거. 어. 그러네. 어. 근데 이게 팬티가 이게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건 여자들 어쩔 수 없는 거 다 그런가 봐. 기룡이도 그랬어. 아, 맞아. 속옷이 어, 브라가 계속 어.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집에 오면 이제 속옷부터 이렇게 벗으니까. 아, 속옷부터 벗어? 아, 이게 신발 벗으면서 바로 속옷 이렇게 내린다고? 아, 아니, 보통 우리도 공간이 좀 많이 분리돼 있잖아. 1, 2층 있고 막 이러면은 그 가는 공간에만 이렇게 속옷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채로 있으면은 어딘가에 막 이렇게 돼 있지 보통. 아, 아 그래? 어, 네. 나는 무조건 그 뭐야 빨래통이었는데? 나도 그 항상 입었던데 어. 이렇게 하는데 나 빨래통 세탁해 넣고? 어, 빨래통은 무조건 넣는데? 너도 빨래통을 사보려 좀 제발. 느낌인데 꽉 차가. 빨래통이 쓰레기통이지 저기. 아, 난 진짜 쭈디야. 그렇게 쓰더라. 아, 나 진짜 이게 아, 진짜 괜찮아. 아, 그래, 치우고 살아. 진짜 괜찮아. 처음이 어려워. 지금 이게 그래. 손 다 탔잖아 이제. 아니, 근데 너 정도면 치워주는 남자 만난다. 내가 볼 때. 그래, 그게 나. 박사장 어때, 박사장? 다 치워줘 그냥 여기. 진짜로 베란다 바닥도 핥아줘. 바로. 아니 왜 계속 박사장을 왜 이렇게 하려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왜 박사장을 계속 그렇게 하려 그래? 어. 아, 주디야, 아, 뭐, 아, 왜 안외로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안 외로웠어? 아, 외로워. 저 촬영 갔어요, 진짜. 아, 크리스마스 때? 어. 촬영 갔어요. 아니, 어. 겨울이고 이러니까 안 외로워. 진짜? 외롭죠. 아, 진짜? 소개받을래? 누구야? 박사장. 근데 사장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사장이도 룩북 찍으면 난리 나. 그래. 사장의 룩북. 어. 아, 그분 방송하세요? 아니, 지금도 하고, 어. 지금도 하고, 오늘도 해, 오늘도. 왜요? 오늘도. 왜요? 열심히 하지. 오늘도 하고 있어. 그래. 어. 아니 근데 쭈디야. 이 이후로 난 진짜 팬 더 늘어났어. 인정. 인정. 아 지금 아, 무조건이야. 6만 명이 아, 너를 알았다는 말로. 거는 어. 원래 몇 명 봐요 이거 하면? 어 아, 얼마 안 봐. 어, 원래 진짜 한 4천 명? 어 4천 명? 한 2만 명 보는데 어. 너 대수 6만 명. 너와도 6만 명. 너와도 6만 명. 원래 진짜 2만 명 나와. 그래서 시청자 그 뭐야 다른 BJ들한테 아 이거 좋은 컨텐츠다 얘기 좀 해줘. 네가 말해줘. 어 빨리 진짜. 얘기해줘.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만 당하고 살 거야? 그래. 어. 너만 당하고 살 거야 이렇게 바보같이? 저로서 끝났으면 좋겠어. 아, 아니, 잠깐만. 아니. 그만 치세요. 아니 진짜 뭐야. 하지 마세요. 야 내가 뭐하고.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아, 진짜. 아니, 어이없네. 저는 1을 게스트 카메라맨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아니. 아니 진짜 오래 진짜 언제? 진짜. 우리 내년에 해야 되는데 또. 진짜. 팩트만 말했어요. 뭔 팩트만 말해? 우리도 팩트 말한다 아까 본 거.
별거 없었어요 사실. 그래 별거 없었어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아, 좀 빡세긴 한데? 아 빡세긴 한데? 그래, 그래 맞아. 근데 진짜 지금 딱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별거 없었잖아. 그래, 진짜 별거 없었어. 아, 진짜 돌이켜보면 그래. 어쩌니 뭐가 나왔지? 뭐 딱히 없어. 아니 안 나왔어. 사실상 나온 거는 너만의 물품이라서 너만 창피한 거지. 우리가 맞아, 내가 아무도 봤을 때도 그래. 아무도 그냥 평범한 여성이다. 그게 뭐 없었다. 그냥 속옷밖에 기억 안 나. 인정 나오잖아. 속옷? 슬리퍼? 어 진짜 그래. 그러네 SM 말고 기억나는 거 없어. 그래. 봐봐 별거 없잖아. 근데 그게 또 매력이야. 그래. 이런 취향도 어떤 취향이야? 저요? 저도 SM. 어떤 취향이야? 아니 근데 나 이거는 하나 말해. 뭐? 여친 사귄 분들이 다 알걸. 여친 사귀는 사람들 뭐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살아요. 여친들. 어 맞아. 아 이 정도면 깔끔한 거야. 아 이거 진심이에요. 어 진심이야. 진짜. 맞아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진짜 자취하는 여성분들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진짜. 근데 여자 BJ들 걱정하는 거는 집이 어디 위치가 노출될까 걱정이지. 이런 거 나오면 오히려 더 나 혼자 산다 느낌처럼 맞아. 오히려 더 플러스 되지. 너 지금 기안팔사 같아. 있고, 친근감 들고 진짜. 지금 기안팔사 느낌 나. 야 3년 만에 봉준민교가 와서 이거 너를 스포트라이트 잡아주는 이거 아, 생각해봐. 영광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줘 그러면. 그래. 오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왜 그러니? 아 우리 안 돼. 우리 마지막 가대가 안 돼. 아, 아니, 진짜 안 돼. 내 연보수한테 방송 배워서 그래. 우리 안 돼. 진짜 뭐. 네, 아 좀 도와줘. 그래. 주디야. 아 주디야 우리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아 밥을 왜 시켰어?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먹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주디야 이제 고맙네 진짜. 진짜 고마워. 난 잘 먹었어. 아 진짜 왜 손도 안 돼? 주디야. 닭볶음탕?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왜? 이거 어디서 시켰어? 아 맛이 없어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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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지 않아. 맛없지 않아. 진짜 이거 시켜. 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시켰어? 제일 위에 맛집으로 시켰어. 아 나쁘지 않았어. 그치. 나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주디야 뭐가 죄송해 계속. 진짜 반항기 좋네. 나는 진지하게 남긴 이유 있는데. 뭐예요? 말해도 돼? 더러워가지고. 아니야 더러워서 아니야. 날파리를 봐가지고 아직 좀 제발 아니 날파리 진짜 앞에 100마리가 있었다니까 그거 얘기 좀 그만해. 아니 그거 얘기 좀 그만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겨울인데 깜짝 놀랐어. 아니 그거 얘기 좀 그만해. 뭐 날파리야 계속 잘못 본 거겠지. 잘 환각이었어 사실. 내가 잠을 많이 못 자고 환각이었어. 잘못 본 거겠지.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은 저희 2부는 뭐 어떻게 바로 가나요? 바로 세무에서 뭐야 종료하고 종료한 다음에 가서 한 20분 내로. 아 진짜로? 아, 바로? 가까워. 아 여기서 가까워. 아, 가까워. 아, 그래 멀지 않아요. 어 아, 금방이네. 아 20분 내로 또 바로 2부 시작이에요. 네. 오 좋네. 아 마무리 인사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근데 주디야 진짜 제대로 좀 말해. 아 제대로 말해. 그리고 또 다음 녹보 언제야? 근데 봉주 씨, 민규 씨 이런 거 알잖아요. 그 약간 우리가 텀 두는 시간에 개인 방송에서 팬까지 좀 받고 하면 또 나올 거 아니야 원래. 아니 그치. 너 개인 방송 할 거야? 지금 킬 거야? 지금요? 저 방에서? 킬. 오 좋다. 우리 어차피 끄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야! 이런 거 해줘 계속. 맞지? 야 그러면 그 뭐야 막 일단 켜봐 일단. 지금 켜봐 잠깐만 지금 켜봐. 야 그리고 저기 어차피 네 방송 네 방송이니까 19 걸자. 19 걸잖아. 아 저 옷 갈아입으라고.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방송을 하라고. 네 방송이니까. 너의 방송을 하라고. 그래. 지금 켜 빨리 켜봐 빨리. 어차피 끄니까. 그래. 그 끄는 타이밍에. 우린 잠깐 쳤다가 다시 키니까. 대신 우리 킬 때 낙수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잠시만 앉아 있다 갈게. 빨리 켜, 빨리. 빨리 켜. 빨리 켜. 아니, 근데 왜 새침하게 발꼬락 이렇게 꼬고 있어? 예, 살짝 설레갖고. 아, 너무 웃기네. 아, 이게. 19. 아, 이거구나. 보지마. 저 끝났잖아. 저 보지마. 보지마. 거기에 몸무게 나와 몸무게. 네, 보지마. 아 나도 궁금했어. 계속 카메라만 잡고 있다가. 아 2부 뭐예요? 2부 뭐예요 남준 씨? 2부는 일단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잡다한 토크 했으니까 여기 주디의 스포트라이트 했으니까 가서 이제 조금 우리 2022년 연말 토크. 연말 토크. 연말 토크. 야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연말 시상식 전에 그 대상 총회하고 그랬었는데. 맞죠. 어. 왜 이번 년도 그거 안 합니까? 아니 대상 시상식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많이들 안 가더라. 아니 남준씨 가요? 어. 29일날 맘 정하려고. 아. 29일날. 저는 가요. 저는 가요. 봉준씨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 상어도 안 가더만. 아 뭐 여행 간대. 어. 그니까 그래가지고 대상 초기를 말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어. 어. 진짜 아, 민규 씨 리포터 하러 가잖아요. 저 리포터 하러 가요. 네. 낚여갖고 아프리카 운영자. 어, 좋네. 아 근데 리포터 잘하는 게 아니 시 뭐지 결혼식에서도 봤는데 비방에서도 리포터 이런 거 하더라고. 진짜. 리포터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는. 아니 민규 씨 그러면은 저기 그 대상 그 시상식 끝나면 뒤풀이 해요? 뒤풀이요? 네. 안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뒷풀이가 들어가려면 원래 봉준 씨 같은 이제 봉영사님 같은 분이 이제 야 어디 빌렸다 일로 가자 딱 해야 되는데 딱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 아쉽네. 내가 그때 지코 형님 오시면 이제 광우상사 갈 사람 해가지고 모아갖고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아 아쉽네. 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상식 이제 교영사님이 이제 처음에 그럼 4시부터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나 깜짝 놀랐는데 4시부터 10시까지 하던데요? 근데 어? 늘 그랬어. 아니 나보고 짧아졌다 했는데? 아니야. 아니 4시부터 10시까지 하던데요? 근데 늘 그랬어. 항상 뭐 BJ들 뭐 리허설 입고 하니까 한 3, 4시에 가서 10시에 끝나지. 레전드는 뭔지 아세요? 와. 전 리포터라 리허설 해야 돼서 12시까지 와달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작년에 시상식에 왔어요. 어. 방송하면서 어. 처음 왔는데 가버렸어. 아 도저히 못 있겠다고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 아니 4시부터 뭐 몇 시까지인지 모르는데 일단 3부긴 해요. 3부. 네. 이번에 그래갖고 수상소감도 다 영상으로 봤더라고요. 와 네. 맞아. 원래 이렇게 후보인 분들도 다 나가서 그거 했는데.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 진짜 금방 올해가 이제 끝났네. 네. 야... 진짜 올해에 막바지네. 그러네,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참 빠르구만. 야... 아 근데 민규 씨. 예? 저도 이제 뭐 쭈디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밥을 네. 왜 안 먹었냐. 예. 먹기가 좀 빡셌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왜냐면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은 캠만 봐서 모르죠. 저희 오른쪽에 바로 쓰레기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베란다 그 쓰레기장이 문 열려 있고 왼쪽에 그 날파리가 날아다녀요. 근데 이 구도가 굉장히 빡셌어요. 난 그래서 남수형 집 가서 밥 먹으죠. 인정하죠? 나는 그래도 예우상 조금 왔어. 예우상 도 켰어? 아니야. 켰어? 그거 입는다고? 뭐야 방금 강아지 우도 아니야? 아니 켜 일단 켜 일단 켜 지금 켜라고요? 그래 어 지금 켜 지금 켜 키고 옷 갈아입어 그 노래 틀어놓고 야 이거 의상이 또 아니 우리가 봐도 괜찮나? 상관없어. 아 아이고 아니 그러면 제일 본교영사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데? 우리? 우리 그냥 우리 마음 맞았던 사람 누구 있어? 우리 다 괜찮아. 아 그래도 우리 진짜 다 괜찮아. 한 명만 꼽자면 역캠이면 다 괜찮아. 우리 역캠 아, 너는 진짜 그런 거 같아. 어 진짜 어. 우리 아직도 주보리 노리고 있어. 아 주보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 주보리 진짜 주보리 주보리 안 될 텐데. 아 근데 이겼으면 끝까지 내기빵 했어? 내기빵 했어? 아 이거 봉준 형 때문에. 아 진짜 새끼 때문에 진짜. 아 그때 그냥 네가 그 한 번 더 걸자. 하지 내 니가 왜 강관식을 그걸 하는데? 걔 다른 사람이랑 했으면 그냥 걸었을 텐데. 다른 사람이랑 한 번 더 걸자. 그러니까 아 그거 존나 아까워 진짜. 아 진짜 이게. 아 그러니까 이번 년도 잘 마무리 할 거를 못했네. 그래. 근데 내가 레전드 한 번 섭외한 사람 있는데. 어? 아 이거네. 멤버 어디 갔지? 진짜? 제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음악 게임하다가 내가 알게 됐는데 10분 안 할게 나도 바보 자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 그... 아 음악 게임하다가 알게 됐어? 어 누구냐면 아 그분 말하는 거야? 제가 누군지 알아? 이름. 아 그 존나 유명한 사람? 어 아 지금 제일 핫한 사람 말하는 거 맞지? 여기 분야에서 잠깐만 이게 엄청 핫한 분이거든? 어 이분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누군데 봐 어? 아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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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교영사라고 그렇게 그 집 가가지고 그냥 밥 먹는 컨텐츠 있다 하니까 아 뭔지 모르고 오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바로 이거 됐어. 내가 볼 때 니는 내년에 활동 못할 듯. 아니야
어, 이분 됐네. 이분 됐네.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간다 그랬어. 괜찮지? 레전드지? 레전드. 걔 레전드라니까. 어? 야, 이 새끼야. 너 밥만 먹는다 했어. 그냥 집 가서 밥 먹는 거라 그래서 한 끼 줍쇼 느낌으로. 잘했다. 어, 그렇잖아. 바로 좋다고 하시던데. 아, 어차피 틀린 말은 아니죠. 어, 맞는 말이세요. 네. 틀린 게 전혀 없어요. 아, 나도 봉규 형사 덕분에 오랜만에 역힘집 왔는데 아. 옛 생각난다. 맞지. 왜? 이 형도 옛날에 짐 많이 털었잖아. 나 많이 털었지. 아니, 나 말 안 한 게 너무 많아. 오.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식구 안 걸려. 보자. 뭔데 뭔데. 아니 보자. 우리 식구 거는 보자. 왜 보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식구 안 걸어. 그러니까 브라자만 차고 있는 건데 식구를 안 걸어. 아, 비키니야? 아니. 아이씨. 아니 왜 아니 식구인지 아닌지 내가 보자. 아니 왜 아니 저거 안 그러는데 이게 조개 식구로 안 아니 봉준이 못 봤어 지금. 아니 우리는, 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쓱 봤거든. 저 어? 식구 안 그러는데 그거 식구니 그거 식구 안 걸면 뭘 식구를 걸던데. 아 식구를 걸려면 이거 다 벗어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엄격해 기준 다시 어. 한번 봐봐 주디야. 아 내가 팝이 내가 그 식구를 안 걸어도 되나? 어, 식구 아 근데 식구 안 걸어도 되게 그 딱 설명해 줄게. 그릇 이거를 망토 그거를 제끼는 건 식구고. 그지 그지. 아 거기까지는 그치, 식구가 그치. 아니구나. 그치. 오 엄격하네. 내가 볼 땐 너는 이 정도 인구가 몰려면 그냥 식구 거래를 할 듯? 아니야 식구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식구. 마. 야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식구지 아니지. 식구 안 걸어도 돼. 아니 가까이서 봐야겠는데 이 식구. 아니 식구인지 아닌지 이거. 아니 어, 여기서 봐도 보이잖아. 아니 식구인지 아닌지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이게. 아, 안경소도 바이러스인가? 어. 아니. 근데 어. 이게 좀 기준이 조금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걸라고 할 거야. 내 아이디 아니라서 사실 뭐. 시원하게 가자. 잠시만. 뭐 주디라고 치면 되나? 언제 가세요? 어, 이제 갈게. 그래, 여러분 방송을 쭈디 방송으로 옮겨주세요. 저희도 뒤에 잠깐 서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쭈디 방송으로 오세요. 쭈디 방송. 쭈디 방송으로 오세요. 저희 거 끌게요. 어 인사는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네. 나와줘서 고마우니까. 식구 안 걸어도 되겠구나. 아 식구 안 걸어. 아 야, 야, 되겠다. 아 식구 안 걸어도 돼. 그렇죠. 괜찮죠. 어. 괜찮네. 뭔 변태 새끼 세 명 서 있는 거 같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목 가자. 가자. 좀 이상한다. 어제 가는 거. 이민이 별풍선이야. 아, 아니 얘 춤 못 춰. 얘 춤 못 춰. 아 근데 댄스 동아리였다는데? 아니야. 얘 춤 못 춰. 민규 남캠이다. 나 잘 알지. 나 잘 알지. 나 잘 알지. SM 파워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아 생각에 감사합니다. 생이 영님 레드걸룬님 감사합니다. 갈게 주디야. 그래 우리 갈게. 한국탈모협회 고생하고 5개 감사합니다. 즐거웠다. 네. 아 근데 뭐 우리가 뭐 변태도 아니고 가리고 있어. 아니 이게 뭐 아니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인정. 그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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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적품수님 어. 갈게 주디야. 우리 갈게. 어 주디야 고맙다. 고맙다 주디야. 근데 흥기 섭외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갈게 주디야. 갈게 주디야. 간다. 갈게. 가자. 갈게. 아 진짜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갈 거야. 갈게. 아 하지만 가자. 가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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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군님 예드걸은 11개 감사합니다. 어디가 갈게요. 어디가. 어 주디야 갈게. 갈게 주디야. 갈게.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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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소통해. 소통해. 나오지마 소통해. 소통해. 안나무길님 소통해. 앉아. 갈게. 앉아. 앉아 있어. 앉아. 아저씨님 예드걸은 10개 감사합니다. 갈게. 네, 이따가 뵐게요. 갈게, 루디야. 간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 앉아 있어. 간다, 루디야. 오빠 간다. 역시 한영님 우선 5개 감사합니다. 마이길 19세고. 아쿠아이님 에드벌룬 11개 감사합니다. 어떡해 여기 다 더러운데. 루디야. YT0816님 에드벌룬 10개 간다. 오빠 간다! 진짜 안녕히 가세요. 오빠 간다! 네. SM 파워생님 별풍 나오라고! 이 새끼야 나오라고! 애플민트 하트님 1개월 정기 구독. 아 진짜! 새끼 건강하고 그렇지 항상 건강하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하고 10개 감사합니다. 나오라고 이 새끼야. 주대 간다! 치매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그아님 에드벌룬 7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
엄마 아니에요? 나 진짜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